네, 안녕하세요. 기타쟁이 손션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볼 악기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쉐크터 PT 시리즈에 대해서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저번에는 이제 PT 스페셜, 이제 P90 픽업과 이제 리어의 싱글이 있는 텔레 모델을 리뷰했었고요. 오늘은 아주 스탠다드한 이제 텔레 모델인 PT 스탠다드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디는 이 모델도 이제 프리미엄 스원프 애쉬 바디이고요. 저번이랑 다르게 로스티드 메이플이 아니라 일반 메이플넥에 일반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메이플넥에 지판을 따로 올린 스타일의 넥이고요. 그리고 넥감은 저번이랑 다르게 이 모델은 일반적인 섹터 모델과 비슷한데 살짝 얇습니다. 그게 뭐 얇다는 게 뭐 엄청 얇다 이런 게 아니라 PT 스페셜 모델이 약간 넥이 두꺼웠거든요. PT 스탠다드는 조금 더 얇습니다. 일반적인 쉐크터 모델을 잡아보신 분이라면 그 넥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그로버사인데요. PT 스페셜은 좀 이런 빈티지한 스타일의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그 커팅된 방식도 살짝 다른데요. 그리고 넥도 뒤에 보시면 넥 플레이트가 있는 볼트온 넥이고요. PT 스페셜은 넥 플레이트가 없었죠. 그리고 이쪽이 좀 커팅이 이렇게 깎여 있었는데 이 모델은 하이컷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스타일로 하이컷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두 모델 다 사실 하이컷 연주할 때는 큰 불편함 없이 좀 연주감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 뒤에 코팅도 사틴 피니쉬라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PT 스페셜처럼 굉장히 연주하기 편한 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넥도 이게 가격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이런 나뭇결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나뭇결이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이런 푸시풀 기능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가장 스탠다드한 3단 셀렉터 텔레 픽업 셀렉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픽업은 쉐크터 다이아몬드 시리즈의 VT 픽업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장 텔레다운 픽업이죠. 아, 그리고 PT 스페셜 모델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컷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 닿는 여기 부분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PT 스탠다드 모델은 여기에 컷이 된 게 전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컷된 거, 팔 편한 거 찾으시는 분들은 PT 스페셜을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PT 스탠다드 모델은 바인딩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앞이나 뒤나 바인딩이 여기에 없죠? 아무 라인이 없는데 PT 스페셜 모델 같은 경우는 바인딩이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가격이 비싼 만큼 이런 옵션들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좀 가격이 비싼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브릿지, 새들은 똑같은 빈티지 텔레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워낙 스탠다드한 모델이라 더 이상 뭐 스펙적으로는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네요. 이 모델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가격에 비해서 너무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 제가 뭐 다른 리뷰 영상을 보면서 좀 공감 가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말에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이제 텔레 같은 경우는 특유의 이 하프톤 동글동글한 그 하프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사운드와 그리고 뭐 프론트의 싱글과 리어의 싱글 이런 깨갱거리고 하이힐과 찌르는 듯한 그런 개성 있는 사운드를 구입하는 거다 라고 했던 얘기가 저도 완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개성을 위해서 진짜 이제 비싼 팬더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악기를 사야 되느냐 전 또 그렇지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이상이 되면 텔레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쓰시는 분보다 서브로 쓰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몇백만 원 하는 이제 팬더 레릭 같은 모델을 사시면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그런 악기가 굉장히 좋죠. 사실 이 PT 스탠다드 모델은 그 정도로 빈티지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실 좀 모던한 연주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컴프감이 또 있습니다. PT 스페셜 모델보다는 조금 더 모던한 성향이 있습니다. 만약 빈티지 그리고 또 여기 모던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있다면 이 PT 스탠다드 모델은 거의 가운데 딱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텔레가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텔레가 좋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제대로 된 빈티지한 텔레를 사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사실 팬더 레릭은 이상은 돼야 제대로 된 팬더 사운드가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면 진짜 올드 팬더를 사시던가. 저는 그것 말고는 사실 빈티지하다고 느꼈던 텔레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막상 이런 빈티지한 텔레를 사시면 음악에 사실 잘 안 묻습니다. 좀 진짜 뭐 빈티지한 사운드가 어울리는 그런 음악에 연주를 해야 좀 음악에 참 좀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 하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그냥 막 쓰고 싶은 그런 악기는 아니기 때문에 왠지 연주를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음악에 이렇게 딱 어울리는 톤이 나오는 그런 텔레를 찾으신다면 이 모델은 완전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예배 반주 하시는 분들, 이제 앰비언트 사운드, 워십 기타 연주 하시는 분들이 뭐 텔레를 찾으신다면 너무 추천해드리는 게 별로 톤을 막 많이 만지지 않아도 그런 음악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잘 묻는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 리뷰했던 PT 스페셜보다 이 PT 스탠다드가 더 이 음악이나 저 음악이나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편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적당히 빈티지하고 적당히 모던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 모델을 하나 지금 구입할까 고민 중입니다. 사실 PT 스페셜과 PT 스탠다드 두 모델 중에 뭘 살까 지금 고민하는데 사운드는 저는 이 PT 스탠다드가 더 마음에 드는데 이 모델의 이제 단점을 크나큰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바디가 저번에 리뷰했던 PT 스페셜과 PT 스탠다드 이 두 모델 둘 다 프리미엄 스완프 애쉬 바디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PT 스탠다드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프리미엄 스완프 애쉬가 아니라 그냥 애쉬 바디인 것 같은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P90 픽업 사운드를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런 무난한 PT 스탠다드가 마음에 드는데 아 PT 스페셜을 구입해서 이제 또 픽업을 개조를 할까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아 그건 또 너무 오버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텔레를 만약에 사신다면 이 가격에 이 모델은 너무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확실한 건 PT 스페셜과 PT 스탠다드가 한 13만원 정도 가격이 차이 납니다. 근데 13만원 만큼 가격 차이 나는 만큼 딱 악기 옵션을 봐도 딱 쳐다보기만 해도 아 이 모델이 더 비싸구나, PT 스페셜이 더 비싸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격 차이는 나 보이긴 합니다. 겉을 외관적으로는 물론 PT 스탠다드가 가격이 워낙 싼 거겠죠. 가격이 지금 신품이 거의 70만원 초반 가격이니까요. 텔레 중에서 뭐 추천해달라고 하면 진짜 빈티지한 거 원하시면 팬더 로드원 텔레를 추천해드리고요. 근데 좀 어느 정도 가격의 타협을 보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의 텔레 사운드를 내고 싶다면 이 모델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팬더 로드원과 이 모델도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 모델과는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사운드 퀄리티 완성도 면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빈티지한 텔레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팬더 로드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PT 스탠다드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